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초코하임, 밀크하임, 화이트하임 해가지고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초코하임. 아니네. 밀크하임, 밀크하임. 이거 밀크예요. 이거 초코하임. 밀크는 솔직히 그렇게 맛있진 않다. 초코하임이 역시 맛있다. 아, 요즘 1132 다섯 개 고마워요. 이거 화이트하임이겠죠? 밀크는 진짜 그 뭐냐 그냥 커피 맛이 연하게 나는 거 있잖아요. 밀크향 나는 거, 밀크 커피 맛 나는 거. 그 맛은 화이트하임. 이게 자체적으로 얼려 먹으면 또 새로운 맛이거든요. 나중에 얼려서도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는데 몇 개 얼려놔야겠다. 아,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집안일 하면서 보고 있어요. 9개월 된 아기가 귀여워서 보고, 아, 귀여워서 보고 있어요. 귀엽겠다. 옆에 있으면은, 응? 아니, 옆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싶다. 이렇게. 우리 별이 불리는 1-2 고맙습니다. 저는 애기 키우면은 약간 저 꾸미는 것보다 애기, 아니 저도 이렇게 같이 꾸, 같이 이렇게 옷 같은 거 꾸며서 이렇게 커플로 입고 싶어요. 아, 우리 아이씨님 오셨습니까? 옷 반가워요. 제가 지금 들어와서 식사하시는 생방 부분 못 봤었다고. 앞에 식사하는 부분 노빠에서 꼭 보고 있다고. 아,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5만 후원. 우리 그대님도 반가워요. 근데 여기 가운데 초코아임이에요. 하나 더 먹을까요? 초코아임 맛있어. 저는 엄마 생신인데 잡채 미역국 해주는 게 좋아하시겠죠? 뭐든지 좋아해줘. 이렇게 아들딸이 이렇게 해준다는 자체만으로 엄청 행복해 하실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3분 미역국 이렇게 해드렸었을 때 있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요리 못했을 때, 한 중학교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따, 우리 아들 최고다 하면서 술, 약주 한잔 하셨었거든요. 우리 아들 최고다 하면서,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다 하면서 막 드셨, 이렇게 먹었는데. 그때는 그냥 집에 청소 깔끔히 대청소 해놓고 미역국 끓이면서 아버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뭐 아버지가 딱 오셔가지고 셋이 딱, 이거 책상 있죠? 책상에 딱 셋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와가지고 아, 나 고맙다 하면서 그냥 했는데. 그래서 아따 2,000원 하면서 2,000원 주셨거든요. 야, 700원, 700원, 600원 나눴어요. 아, 저도 기억나네. 700원, 700원 주고 아싸 하면서 나는 바로 어? 매달 뽑기하러 갔는데. 왜 저 입어야 됐어요. 근데 전 투볼로 칠 생각 없었거든요. 이제 겨울이고 하니까 이 구린나루를 좀 그래도 살짝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 했었어요. 근데 서로 이게 사인이 안 맞았나봐요. 개떡님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으셨나요? 아니요,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서 좀 후회돼요.
공부는 안 했어도 책을 좀 많이 읽을 걸 약간 이런 거 후회를 좀 많이 해. 물론 지금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아, 이번 주엔 진짜 하나 사와야겠다. 요새 솔직히 노래방을 좀 많이 가가지고 책에 생각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팁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싸 빼는 법. 지난해 다섯 개 고맙습니다. 얼굴싸 빼는 법또팁 있어요. 저 동전노래방 자주 갑니다. 이제 껌을 자주 힘들다 하신 분들 2분 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노래방 가서 그냥 노래 부르시면요. 그것도 도움이 돼요. 2분 동을 많이 하는 걸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가지 드렸네. 음료수는 이거 그냥 우유예요. 이거 그 아메리카노 시켰을 때 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집에서 계속 쓰고 있어요. 아, 우리 투명 소녀님 오셨습니까? 아,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응원하고 있다고.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좋다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5만 원 오빠. 하트유. 잘 먹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저는 제가 해보고 나서 이게 도움이 되는 부분,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팁을 드리는 거죠. 리크가 안 팔리고 있어요. 역시 원조가 맛있어요, 여러분.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항상 처음 게잘 되잖아요. 알죠, 여러분들? 뭘 하든 항상 처음이 진짜 잘 되고, 두 번째 만들고 이러면은 좀잘안 되는 부분이 좀 많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것 같아요. 초코랑 화이트가 진짜 맛있네. 요즘 노래 부르는 거는, 노래는 못 해요. 근데 박효신 씨그 노래 좀 이렇게 좀 부르고요. 노래는 못 합니다. 네. 성시경 씨그 노래 좀 불러요. 제가 그런 날 있어요. 엊그젠가? 제가 이제, 시간, 아니, 한밤 8시 정도에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제가 노래 부르고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많았는데, 제가 그때가 아마 12곡째 부르고 있었어요. 쉬는 타임 없이 12곡 정도 불렀는데, 뒤에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거야. 이제 저희 사람이 지금 10곡 넘게 불렀거든, 혼자서. 이제 곧 나올 거야, 이랬어요. 근데 제가, 저는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나중에 후회 남을 바에 1,000원 더 넣어야겠다 하면서 1,000원 넣었거든요. 와, 저 사람 진짜, 와, 대단하다, 진짜 하면서 막,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냥 무안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불렀어요.
아, 맞네. 평소 11시 반에 치과 간데 있었구나. 아마 치과 왔겠네. 저는 이제 내일 하지 않을까요? 내일? 네, 후식 먹어요. 왜두개한 번에 먹어야겠다. 색깔 다르게 해서. 동사 아마 어제 잠안 잤던 것 같은데. 두개 먹으니까 또 새로운 맛이다. 수박통닭 아직 안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보고 계십니다. 아, 우리 리진티저님께서 100개. 와, 100개씩이나. 감사합니다. 하트. 이제 마지막 세개한 번에 같이 먹을게요. 이렇게 딱 먹으면 이제 오늘, 어우, 한동안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과자도 은근히 배가 많이 차네요. 음료수는 우유 먹고 있어요. 하루 운동 한두 시간 하는 것 같은데. 요새는 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유지가 좀잘 되고 있어서 그냥 이제 딱 유지한 정도만 딱 빼요. 해요. 아니, 저는 가끔 밤에 하는 날도 있어요. 이제 형제 먹방 할 때. 아, 너무 잘 먹었다.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